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밝힐 점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당도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 당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이 원래 입장을 정하자고 했던 의총일로부터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급기야는 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규칙도 없이 총선이 시작된 셈입니다. 내일 의총에서는 반드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제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또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퇴행만은 안 됩니다. 퇴행만은 안 됩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한번 퇴행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양당이 이 선거법을 다시 재개정할 리가 없고, 설사 한 당이 다시 바꾸자고 하더라도 다른 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론이, 양당 카르텔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에 협조하십시오.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반사 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면 족합니다. 검사 정치, 언론 장악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 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그게 아닙니다. 멋지게 이깁시다. 용기를 냅시다.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고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킵시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일당합시다. 연합정치를 통해서 더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꿉니다. 대선이 어려워집니다. 또 대선을 이겨도 증오 정치가 계속되면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보다 더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멋없게 지면 최악입니다. 선거제 퇴행을 위해서 만약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무리수를 둔다고 하면 총선 구도가 흔들리고 국민의 정치 혐오를 자극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41개 비례대표 중 몇 석이 아니라 총선의 본판이라고 할 수 있는 253개 지역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의 핵심은 증오 정치의 판을 깨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꿈도 이것이었습니다. 증오 정치는 반사 이익 구조를 먹고 삽니다. 퇴행 전 선거제로 다음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2024년에 출범하는 22대 국회는 거대 양당만 남는 숨막히는 반사 이익 구조가 됩니다. 반사 이익 구조에 갇힌 우리 정치는
그야말로 극심한 증오정치로 빨려들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는커녕 불안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증오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로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끼리 정권교체만 무한반복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런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증오정치는 그런 정치의 목적, 싸움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용접겁 유채한, 800원 버스기사 김학이, 신림동 반지하의 홍수지, SPC 빵을 만들던 박선빈, 쿠팡 물류센터의 장덕준,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홍구,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정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득불안, 주거불안, 묻지마 범죄와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 기후위기와 저출생으로 인한 소멸의 분할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오정치는 주권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증오정치의 반대말은 문제해결정치, 연합정치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 효능감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문제해결정치, 연합정치의 시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토대를 확보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연합 생태계를 만들어서 맏형 노릇을 해왔던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갑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싸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